루시는 응접실로 곧장 뛰어내려와서 의자의 커버를 평평히 하고 의자를 똑바로 놓고 잠시 숨을 돌렸다. 누구든지 들어와 아름다운 엉그릇과 벽난로용의 노쇠기구, 새 의자 커버와 노란 커튼을 보면 참 깨끗하다. 어쩌면 이렇게 길이 잘 들고 손질이 잘 돼 있을까 생각하리라. 그녀는 하나하나 평가해 보았다. 이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님들이 벌써 식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루시는 이제 어서 가봐야 했다. 수상이 오신대, 에그니스가 말했다. 그녀는 유리잔을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오면서 식당에서 손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괜찮아, 조금도 상관없어. 수상이 하나쯤 더 오더라도. 저녁 이 시간에 워크 부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지금 그녀는 접시, 스튜 냄비, 채, 팬, 닭고기 첼리, 아이스크림 기계, 딱딱한 빵 껍질, 레몬, 뚜껑 달린 스프 그릇, 푸딩 접시 등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 설거지대에서 연방 씻어내도 여전히 그릇들은 부엌 식탁 위에 또 의자 위에 넘쳐서 그녀의 머리 위에 쌓이는 것 같았다. 화로불은 활활 소리 내며 타고 있고 전등불에 눈이 부신데 저녁상을 또 봐야 했다. 그러니 수상이 한 명쯤 더 와도 자기에게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워크 부인은 생각했다. 부인들은 벌써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루시가 말했다. 부인들은 한 사람씩 올라가고 있었고 델루웨이 부인은 맨 뒤에 걸어가면서 언제나 부엌에 무슨 말을 전했다. 예를 들면 오늘 밤에는 워크 부인께 고맙다고 전해줘요. 가천갈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요리의 성적을 살펴볼 것 아닌가. 수프니 연어니 연어가 이번에도 설 익은 것을 워크 부인도 알고 있었다. 언제나 푸딩이 걱정이 돼서 연어를 제니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어는 언제나 설 익었다. 하지만 루시 말에 의하면 금발에 은빛 머리 장식을 한 부인이 이 앙트레는 생선의 고기 요리의 중간에 나오는 요리를 앙트레라고 하는 이 앙트레가 정말 집에서 요리한 것이냐고 물어보더란다. 하여간 이 연어가 걱정이거든. 워크 부인은 접시를 뱅뱅 돌리고 화로의 조절기를 눌렀다 뺐다 하면서 생각했다. 식당에서는 와 하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다. 또 웃음소리가 났다. 부인들이 올라간 뒤에 신사들이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다. 토케이 포도주를 주세요. 루시가 달려와서 말했다. 델러웨이 씨가 궁전의 술창고에서 각각 가져온 국왕이 하사하신 토케이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었다. 이 말이 온 부엌에 퍼졌다. 어깨너머로 루시는 엘리자베스 아가씨가 참 예쁘다고 보고했다. 분홍빛 드레스에 아버지한테 받은 목걸이를 걸고 있는 아가씨가 볼수록 예뻐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했다. 제니는 아가씨의 폭스테리어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개가 손님을 문 일이 있어서 방에 가둬놓았는데 무엇을 먹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엘리자베스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니는 손님들이 있는 2층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현관에는 벌써 차가 와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났다. 그런데 남자들은 아직도 식당에서 토케이를 마시고 있지 않은가. 손님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손님들이었다. 잇따라 올 테니까 문을 열어놔야겠다고 파킨슨 부인은 생각했다. 파킨슨 부인은 파티 때면 고용되는 여자였다. 홀은 부인네들이 복도로 이어진 방에서 외투를 벗을 동안 기다리는 남자 손님으로 가득 차겠지. 남자들은 윤이 나는 머리를 빗으면서 기다렸다. 바넷 부인, 늙은 엘린 바넷이 부인들 옷을 벗겨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40년이나 살았고 지금은 여름마다 부인 손님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녀는 지금은 어머니가 되어 있는 부인들의 소녀 시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겸손하게 부인들과 악수도 했다. 네, 마님. 공손히 말하면서 익살도 곧잘 부리고 젊은 아씨들을 눈여겨보다 가슴 속옷을 거북해하는 러브조이 부인의 옷을 솜씨 있게 고쳐주기도 했다. 러브조이 부인과 딸 앨리스는 바넷 부인을 오랫동안 알아봤기 때문에 머리 소리니 빛 같은 것을 빌려서는 특전을 가질 수 있었다. 30년 입지요, 마님. 바넷은 덧붙였다. 옛날 그들도 부톤에 있던 시절에는 젊은 여자들은 루즈를 쓰지 않았다고 러브조이 부인이 말했다. 아가씨는 루즈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바넷 부인은 앨리스를 귀여운 듯이 바라보았다. 외투를 말아두는 방에 앉아 들 외투를 두드려도 보고 스페인식 쇼울의 주름을 만져도 보면서 화장대를 깨끗이 치우는 바넷 부인은
모피나 수놓은 시월과 상관없이 어떤 부인이 훌륭한 분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좋은 할머니라고. 러브조이 부인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말했다. 클레리사의 유모였다고도 하면서. 러브조이 부인과 러브조이 양이에요. 러브조이 부인은 몸을 바로 펴고 윌킨스에게 알렸다. 윌킨스가 허리를 굽혔다가 쭉 펴는 태도는 감탄할 만했다. 그는 뛰어난 맨으로 허리를 굽혔다가 쭉 펴며 아주 공정한 음성으로 고했다. 러브조이 부인과 러브조이 양, 존 디넘경과 동부인, 웰드 양, 웰시시, 그의 태도는 정말 훌륭했다. 그의 가정생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다만 입술이 푸르스름하고 수염을 깨끗이 깎은 이 남자가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 어서 오세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다. 아, 어서 오세요. 이럴 때 그녀는 가장 멋없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진심은 없다. 온 게 큰 잘못이었어. 집에서 책이나 읽었으면 좋았을 걸. 피터 윌시는 생각했다. 음악 홀이나 갈 걸 그랬다. 집에 있을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 참, 파티가 잘 안 되겠는데 완전히 실패인가 봐. 클레리사는 뼈저리게 느꼈다. 버킴은 궁전 가든 파티에 갔다가 아내가 감기에 걸려 오늘 저녁에는 오지 못한다고 렉슨경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클레리사는 피터가 구석에서 그녀를 비판하는 듯 서 있는 것을 곁눈으로 슬쩍 보았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할까? 어째서 호화로운 첨탑을 탐내고 이렇게 고통에 불타지? 아무튼 날 태워버리라. 타서 제가 되라. 어쨌거나 이보다는 나을 것 아니겠는가? 엘리 핸드슨처럼 점점 약해져서 꺼져버리느니 활활 타는 횃불을 휘두르고 땅에 내던져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피트 윌시가 와서 구석에 서 있을 뿐인데 난 이 지경이니 참으로 이상하다. 피트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거든. 과장시켜서. 어리석은 일이지. 그렇다면 저희가 왜 왔을까? 어째서 저희는 언제나 내게서 가져가기만 하고 주지는 않을까? 어째서 자기의 하찮은 견해를 버리지 못할까? 저기, 그가 저쪽으로 가네? 말 좀 걸어봐야지. 그러나 기회가 있을까? 인생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클레리사는 굴욕을 느끼고 체념했다. 근데 렉성경은 부인이 가든 파티에서 모피 옷을 입지 않으려고 했다고. 부인들은 다 똑같아요. 라나? 렉슨 부인은 적어도 75살은 되었다. 이 노부부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 클레리사는 참으로 부러웠다. 렉슨 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이 파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되어가는 것 같고 재미도 없을까 봐 클레리사는 심히 불안스러웠다. 손님들이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엘리 핸드슨처럼 구석에서만 몰려서서 똑바로 서려고도 앉는 것보다는 차라리 폭발을 하거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극락조들이 전면에 그려져 있는 노란빛 커튼이 바람에 조용히 날렸다. 새 한 마리가 방으로 날아들었다가 나가버리는 것처럼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엘리 핸드슨은 의아했다. 그녀는 추위를 몹시 탔다. 하지만 내일 재치기를 하고 드러눕는데도 상관없었다. 그저 어깨를 다 드러내놓은 여자들이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부어톤에서 목사를 지내신 늙은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가르치셔서 내가 이러는 거야. 아버지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엘리 핸드슨은 한 번도 감기 들어서 폐가 나빠진 적은 없었다. 그녀가 염려한 것은 어깨를 드러낸 아가씨들이었다. 그녀 자신은 평생 머리 숱이졌고 옆모습이 해쓱하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여자였다. 하긴 50을 넘긴 지금은 무엇인가 온화한 빛이 내부에서 비쳐나오기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자기 희생으로 정화된 그 고상한 빛도 차차 흐려져 갔다. 없는 살림에 체면을 차리는 마음의 고통과 연수입이 300파운드밖에 안 되는 데서 오는 공포나 무력한 상황 때문에 그녀는 점점 소심해졌고 해가 갈수록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사람들과 만날 자격이 없어졌다. 이 사람들이야 사교 계절이면 저녁마다 시중드는 아이에게 오늘은 이러저러한 옷을 입겠노라고 말만 하면 되겠지만 엘리 핸드슨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뛰어나가서 값싼 조화를 대여섯 개 사오고 낡고 검은 옷에 쇼를 걸쳐야 했다. 그것도 클레리사의 파티 초대장이 시간이 임박해서 왔기 때문이다. 과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올해는 클레리사가 자기를 초대할 예정이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사실 클레리사가 그녀를 초대할 까닭도 없었다. 그저 전부터 서로 알았다 뿐이지. 그 밖에는 정말로 아무 이유도 없었다. 사실 클레리사와는 사촌간이었다. 그러나 클레리사가 여기저기서 인기를 얻어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파티에 나간다는 건 엘리에게는 큰일이었다. 예쁜 옷을 보는 것도 좋았다. 자기 머리를 멋지게 하고 분홍 드레스를 입은 게 이젠 성숙한 엘리자베스가 아닌가. 하지만 17살을 넘지는 않을 텐데 정말 예쁘구나. 그런데 요즘은 처음 사교육에 나오는 아가씨들이 옛날처럼 흰옷을 입지 않는 모양이지. 몸에 착 붙은 플레어가 안 달린 옷을 입고 복사뼈가 드러날 만큼 짧은 스커트를 입었군.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엘리 핸더슨은 시력이 약해서 목을 앞으로 길게 뽑았다.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아마 정치가들인 듯 싶은데 리처드 델루웨이의 친구들이 모양이었다. 그런데 리처드는 이 불쌍한 부인을 밤새 혼자 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아, 엘리, 그래 어떻게 지내요? 리처드는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엘리 핸더슨은 긴장되어 얼굴을 붉히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니 고맙다고 생각했다. 추위보다는 더위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봐요. 그녀가 말했다. 네, 그렇죠. 리처드가 말했다. 네. 그러나 더 할 말은 없었다. 이봐, 리처드. 누가 그의 팔꿈치를 잡았다. 야, 피터. 이거 피터 윌시 아닌가? 참 반갑네. 정말 반갑네. 자넨 조금도 안 변했군.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방을 가로질러 저쪽으로 가버렸다. 오랜만에 만난 모양이라고. 엘리 핸더슨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 남자는 분명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키가 크고 중년이며 눈이 잘 생긴 것이 머리가 검고 안경을 썼는데 존 브로스를 닮았다. 이리스라면 누군지 알 것 같았다. 극락조가 그려진 커튼이 또 한 번 펄럭였다. 클레리사는 랠프 라이언이 커튼을 손으로 젖히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 결국 실패는 아닌가 보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어. 이 파티가 이제 막 시작이다. 겨우 시작하는 판이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 좀 더 여기 서 있어야겠어. 손님들이 몰려오는 것 같으니. 게르드 대령 부부, 휴 위터 브래드 씨, 보울리 씨, 힐러리 부인, 메리 메덕스 부인, 퀸 씨, 윌킨스가 단조로운 억양으로 고했다. 클레리스는 들어오는 손님마다 누구하고나 대여섯 마디씩 말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손님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손님들은 랠프 라이언이 커튼을 손으로 젖힌 뒤로 지루함이 없어지고 생기를 띠고 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클레리사로서는 너무도 힘에 겨운 일이었다. 그녀 자신은 파티를 즐길 경황도 없었다. 거기에 서서 자기가 아니라 개성이 없는 인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이 개성 없는 존재를 클레리사는 적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자기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며 자기가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묘하게도 자기의 외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청계 꼭대기에 박은 기둥 같은 기분이었다. 파티를 열 때마다 클레리사는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보통 때와는 다른 인간이 되어가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옷차림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습관을 벗어났기 때문이며 또한 주위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고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이나 하기 어려운 말도 여기서는 할 수 없었고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클레리사 자신은 그럴 수 없었다. 아무튼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아, 어서 오세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다정한 해리 경이시다. 이분은 누구하고나 안면이 있으시지. 그녀는 생각했다. 기묘한 것은 손님이 하나하나 뒤를 이어 청계를 올라올 때 느끼는 기분이었다. 마운트 부인과 셸리어, 허버트 에인스티, 데이커스 부인, 아, 그리고 브루툰 부인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클레리사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거기 서서 잇따라 들어오는 손님들의 기척을 느끼는 것은 묘한 기분이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고 또 어떤 분은 이름이 로세트 부인이라고? 대체 로세트 부인이 누굴까? 클레리사, 이 목소리 셀리시턴이다. 셀리시턴, 오래간만이다. 옛 모습을 겨우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는 셀리. 옛날에는 저렇지 않았지. 내가 뜨거운 물 주둔자를 쥐고 떨던 시절의 셀리는 셀리가 이 집에 오다니
이 집에 옛날과는 아주 달라졌어. 서로 말이 엉키고 서로 당황하여 웃고 있는 동안에 두숨는 말이 튀어나왔다. 런던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파티가 있다는 얘기를 클레리어 헤이드한테 들었어. 만나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들어온 거야. 초대장도 없이. 이제는 뜨거운 물 주전자도 태연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셀리는 그전 같은 생기는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참 의외였다. 셀리는 나이가 들어 옛날같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퍽 행복해 보였다. 두 여인은 응접실 문 옆에서 키스했다. 처음에는 이쪽 볼에, 다음에는 다른 쪽 볼에. 이윽고 클레리사는 셀리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방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 웅성대는 이야기 소리가 났고 촛대가 보였다. 커튼은 펄럭이고 있다. 리처드가 사다준 장미도 보였다. 나는 다 큰 아들이 다섯이나 돼. 셀리가 말했다. 그녀는 아주 이기적이라서 자기 일만 언제나 제일 먼저 배려해 주기를 이렇게 기탄 없이 바라는 것이다. 클레리사는 셀리에게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아있는 것이 기뻤다. 믿을 수가 없어. 클레리사는 외쳤다. 과거를 추억하는 반가움으로 온몸에 생기가 돌았다. 그러나 아, 윌킨스한테 가봐야겠다. 윌킨스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안주인이 경솔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듯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어떤 이름을 불렀다. 수상이다. 피터 윌시가 말했다. 수상이라니 정말일까? 엘리 핸더슨은 깜짝 놀랐다. 이것은 이디스에게 말할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겠네. 그녀는 생각했다. 수상을 보고 비웃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별다르게 보이지는 않았다. 가게 계산대 뒤에 세워놓고 비스켓을 팔게 해도 될 것 같았다. 금줄로 온통 장식을 한 옷을 입고 그 뒤 공평하게 말해서 처음에는 클레리사와 나란히 이윽고 리차드의 뒤를 따라서 인사하고 다니는 태도는 대단히 좋았다. 그는 명사인 양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재미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두들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수상이 옆을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아니 골수까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자기들의 대표이자 영국 상류사회의 상징이 지나간다는 것은 나이 많고 매우 세련된 브루튼 부인은 레이스 옷차림의 당당한 풍채로 가만히 그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둘이서 어떤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순간 사람들은 그 안의 기척을 밖에 지켜서서 엿보았다. 그리고 좌중에는 공공연히 어떤 흥분과 동요가 일어났다. 수상이야. 아이고 맙소사, 이 잘난 척하는 영국인들. 피터 윌시는 구석에 서서 생각했다. 금주를 단 옷을 입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다 부럽단 말인가? 저기 저런 바로 휴 위트 브래드이다. 귀빈이 들어간 방 근처를 얼씬거리고 있자는가. 살이 찌고 머리도 허옇게 센 휴. 저 사람들은 언제 봐도 바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피터는 생각했다. 글쎄,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한사코 비밀을 지키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궁중의 위병 입에서 새어나와 한토막의 신문 기사거리밖에 되지 않거든. 찌꺼리는 소리도 빼는 것도 그런 식이거든. 그런 일에 골몰하고 사립학교 출신이 이런 타입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무리들의 존경과 애정을 받고 즐기는 동안 머리는 새고 저렇게 늙어버린 거야. 휴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마련이거든. 이것이 저 친구의 생활 방식이니 말이다. 수천 마일 밖에서 떨어진 바다 건너에서 타임지에서 읽은 저 친구의 편지들은 그런 식이었거든. 돌 원숭이 지절거리는 소리나 노동자들이 옆에 내패는 소리를 들을 망정 그런 너절한 소리를 듣게 되지 않게 된 걸 나는 신에게 감사해야겠어. 어떤 대학에서 온 황색 피부의 한 청년이 저자 앞에서 알랑거리고 있군. 휴우는 이 청년을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처세시를 가르쳐주겠지. 저 사람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몹시 좋아하거든. 늙은 부인들이 공경에 빠지면 배려해주고 위로를 해주거든. 부인네들이 나이 들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휴우는 달려가서 한 시간 동안이나 지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소한 회고담을 나누며 댁에서 만든 케이크는 맛이 좋다고 칭찬도 하거든. 물론 휴우는 생각만 있으면 언제고 공작 부인 댁의 케이크도 먹을 수 있겠지. 보아하니 이 사람은 그런 재미를 보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모양이거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신께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피트 윌시는 자비심이 없어. 세상에는 악당도 많겠지만 기차관에서 소녀의 머리통을 쳐부수고
교수형을 당한 놈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휴 위트 브레드라는 인간과 그의 친절보다는 그 해독의 역량이 적지 않겠는가. 저 꼴을 좀 보게. 수상과 브루톤 부인이 나오니까 발끝으로 서서 춤이라도 추듯 쫓아가 오른발을 꿇고 지나가려는 브루톤 부인에게 절을 하는군. 저 부인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여보란 듯이 과시하고 있자는가. 브루톤 부인이 멈춰서네. 그 점잖은 머리를 끄덕이고 있군. 아마 무슨 일로 휴가 조그만 봉사를 해준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보군. 이 부인에게는 사소한 일들을 도와주는 정부 관리들, 아첨꾼들이 있거든. 그런 자들에게 사례하는 뜻으로 부인은 오천에 초대하거든. 이 부인은 18세기 이래의 명문 출신이자는가. 그만하면 됐지. 지금 클레리사는 수상의 뒤를 따라 밤백의 머리에 위엄을 띄우고 의기양양하게 광채를 풍기며 방 안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귀걸이를 하고 은빛나는 초록색의 인어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물결 위로 넘실거리며 지렁지렁한 머리를 땋은 그녀는 여전히 그 첨부의 재질을 갖고 있었다. 자기의 존재를 엄연히 인식하며 지나가면서도 전체의 분위기를 당장에 알아보는 재능이 있었다. 클레리사는 돌아서다가 어떤 여자 옷에 스카프가 걸려서 그것을 풀면서 웃었다. 물에 뜬 인어와 같이 아주 천연스럽고 우아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역시 나이가 들어 보였다. 인어일지라도 해맑은 날이 점을 때며 물결 너머로 지는 해를 거울을 통해 비춰보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줄기의 우아함이 아직도 그녀에게 엿보였다. 냉혹한 점도 무표정하게 빼는 점도 이제는 무르익어서 보이지 않았다. 잘난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금줄 옷을 입은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클레리사는 형언하기 어려운 위엄과 절묘한 온정을 풍기고 있었다. 인생의 변두리 끝까지 왔으니 이제는 곧 세계의 복리를 기원하면서 물러가야겠다고 하는 듯이 피터는 클레리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수상이 와주신 것은 고마웠다. 수상과 함께 방 안을 나오면서 셀리나 피터가 있는 앞에서 또 리처드가 만족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클레리사는 잠시 그 순간에 도취되었다. 심장의 온 신경이 팽창하고 바르르 떨면서도 원형을 유지한 채 있는 그런 도취감이었다. 그렇다. 하지만 결국 이런 기쁨은 좋고 온몸이 얼얼하고 쑤시는 듯한 느낌을 갖게 했지만 이런 거칠으나 성공에는 예를 들면 저기 저 피트도 나를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반드시 어떤 허무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볼 거야. 이 기쁨은 팔을 내딜면 닿을 듯 하면서도 마음 속까지 파고 들어오지는 못하거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전처럼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어. 수상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소슈어 레넬스경이 그렸던 덜 토시를 끼고 있는 소녀의 초상화 금빛 테두리에서 벼랑간 킬먼의 모습이 튀어오르네. 원수 같은 킬먼의 모습이. 이 감정은 만족스러웠고 실감도 주었다. 아, 미워라. 과격한 위선자, 더러운 여자 같으니 무서운 힘으로 엘리자베스를 유혹한 여자, 살그머니 기어들어와 그 애의 마음을 훔치고 더럽히려는 여자. 리처드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할 테지만 나는 그녀를 미워한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원수이다. 친구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듀리언트 부인이나 클레리가 아니고 윌리엄 브래드쇼 경 부부나 트롤로크 양이나 지금 저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엘리녀 김슨도 아니다. 내게 볼 일이 있거든 여기까지 찾아오라지. 나는 지금 파티가 더 소중하니까. 친한 해리경도 와 있었다. 아이 해리경. 클레리스는 세련된 이 노인 앞으로 다가갔다. 이분은 세인트 존스 우드에 있는 영국 미술원 중 어떤 화가의 작품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졸작을 그려낸 화가였다. 이분은 언제나 해질 무렵에 물가에 서서 물을 마시고 있는 소나 그렇지 않으면 독특한 모양으로 앞쪽 앞 발목을 들고 뿔을 치키던 소를 그려서 이방인의 접근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분의 모든 활동은 만찬에 나가거나 경마에 가거나 모두 이 해질녘 물가에 서서 물을 마시는 소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우스우세요? 클레리사는 물었다. 윌리 티토콘과 해리경과 허버트 에인스티 셋이서 웃고 있었다. 그러나 말해줄 수는 없었다. 해리경은
클레리사 델루웨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는 클레리사를 용서하고 좋아하고 이런 타입의 여자로서는 완벽한 부인이라고 생각하여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아무튼 음악홀 무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날의 파티를 가지고 클레리사를 놀렸다. 브랜디가 없어서 섭섭하다고 했다. 그래서 손님들이 다 자기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클레리사를 좋아하고 존경했다. 그렇다고 상류계급의 점잖은 교양을 지닌 클레리사 델루웨이에게 자기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이때 떠다니는 도깨비 뿔이나 떠도는 인간 같은 힐러리 노부인이 와서 웃고 있는 그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이 노부인은 방 한구석에서 이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아침 일찍 깨어 차를 가져오라고 하녀를 부르고 싶지 않았을 때 같은 불안, 글쎄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불안, 그런 자기의 불안이 엄습해 오는 듯 생각되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 못하시겠대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아, 클레리사. 노부인은 말했다. 당신은 오늘 저녁 내가 처음 댁에 갔을 때 회색 모자를 쓰고 증언을 거니는 어머님과 똑같아 보이시는군요. 이 말에 정말 클레리사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증언을 거니는 어머니. 그렇지만 아, 거니는 저기로 가봐야 했다. 밀턴 강좌를 맡은 브라이얼리 교수가 꼬마 짐 허튼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떨어져 있어도 그들이 말다툼하고 있다는 것을 클레리사는 알 수 있었다. 브라이얼리 교수는 아주 묘한 인물이었다. 자기와 허튼 같은 저속한 문인 사이에 모든 학위와 명예와 교수의 지위라는 차리가 있는데도 자기의 괴이한 성격, 글쎄 그의 박식과 수줍음, 따뜻한 맛이 없는 냉정한 매력, 속물근성과 뒤섞인 순진함 등등으로 된 그의 괴이한 성격에 불리한 분위기는 무척 눈치가 빨랐다. 그는 여자의 헝클어진 머리칼이나 청년들의 장화를 보고 잘난치 않은 하층계급 인간들, 반역자, 날뛰는 청년들, 자칭 천재 등등을 연상하게 되면 마치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 같이 달달 떨었다. 그리고 고개를 번쩍 들고 흥, 코웃음 치고 중용의 덕이 필요하다고. 밀턴을 감상하려면 고전에 대해 다소 교양이 있어야 한다고 넌지시 주장했다. 브라이얼리 교수는 짐 허튼과 밀턴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클라리사가 개입했다. 그녀는 바하가 좋다고 말했다. 허튼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와 허튼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아주 졸작 시인인 허튼은 예술에 관심을 갖는 상류 부인들 중에서는 델루웨이 부인이 최고라고 평소 생각했다. 부인이 엄격한 것은 이상할 정도였다. 음악에 대한 태도도 부인은 순전히 비개성적이었다. 꽤 아는 척도 하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보기에 참으로 매력적이었다. 그녀가 초대한 교수들만 아니면 이 집은 참으로 재미있을 것 아닌가. 클레리사는 허튼을 잡아채어 구석방 피아노 앞에 앉히고 싶었다. 그는 피아노를 뛰어나게 잘 쳤다. 시끄러운 소리, 그녀가 말했다. 정말 시끄럽군. 파티가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교수는 점잖게 고개짓을 하면서 슬그머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저분은 밀턴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아세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그래요? 허튼이 말했다. 그는 함스테드로 돌아가면 가는 곳마다 이 교수를 흉내낼 생각이었다. 밀턴 교수, 중용지득을 논하는 교수, 살그머니 끌어간 교수의 흉내를. 그런데 클레리사는 저기 저 두 분, 게이튼 경과 낸시 블로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눈에 띄게 이 파티의 소음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들 두 사람은 노란 커튼 앞에 서서 나란히 서서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이들은 곧 어디로 갈 모양이었다. 둘이 함께 그저 서로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다. 여자는 살구빛빛의 화장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풍채가 말끔하며 그를 노리는 어떤 총알이나 어떤 타기에도 끄떡없는 새의 눈매를 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크리켓을 하면 치는 것이나 뛰는 것이나 확실했다. 그리고 꽃비를 지면 말의 입이 그의 동작에 호응할 정도로 능숙했다. 고향의 교회 묘지에는 조상의 기념비가 있고 집안의 문장이 그려진 깃발도 걸려있다는 명예로운 가문의 출신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었다. 소작인들을 관리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면서 로저의 크리켓 경기장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야 했다. 두 사람의 화제는 이러한 것들이었다.
크리켓, 사촌들, 영화 등등. 이때 델로웨이 부인이 다가왔다. 케이튼 경은 그녀가 참 좋다고 했다. 블로 양도 그랬다. 그녀의 태도가 참으로 매력적이라고 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그녀는 귀족들을 좋아했다. 젊은 사람도 좋았다. 파리의 최고 양제사가 만든 값비싼 옷을 입고 여기 서 있는 낸시에게 그 파란 주름은 마치 허리에서 재질로 피어져 있는 듯이 꼭 맞았다. 무도회도 하려고 했어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두 젊은이가 이야기를 할줄 모르기 때문이었다. 아니,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큰 소리로 외치고 포옹하고 몸을 좌우로 흔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에게 설탕을 먹이고 예쁜 개의 콧등에 입을 맞추며 기여워해주고 몸이 얼얼하게 옷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쏘다니다가 뛰어들어 헤엄을 치면 되는데, 그러나 영어의 굉장한 자원, 감정을 전달해주는 이 언어의 힘도 결국 이두 남녀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이들은 미숙해서 이미 굳어버린 것 아닌가. 자기네 소작인들에게는 무난히 좋은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지루할지도 몰랐다. 참 유감이에요. 무도회도 하려고 했는데, 클레리사는 말했다. 그러나 무도회는 방마다 사람들이 꽉차 있어서 형편이 닿지 않았다. 헬레나 고모가 쇼를 두르고 나타났다. 아, 이제 저쪽으로 가봐야 했다. 게이튼 경과 낸시 블로를 놔두고, 노 고모 페리 마님이 나타난 것이다. 미스 헬레나 페리는 죽지 않았다. 아직도 살아있었다. 지금은 80이 넘었다. 이노 마님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가만가만히 올라왔다. 이제 의자에 앉았다. 클레리사는 1870년대의 버마를 아는 사람을 다 고모 앞에 소개했다. 피트는 어디 갔을까? 고모님과 피트는 참 사이가 좋았는데, 그녀는 생각했다. 인도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실론 이야기만 나와도 이노 마님의 눈은 차츰 빛이 짙어지고 푸른빛을 발산하며 바라보았다. 인간이 아니라 총독이나 장군, 폭도에 관한 그리운 추억도 자랑스러운 환상도 아니었다. 그녀가 보는 것은 난초와 1860년대 쓸쓸한 산등성이로 노동자 등에 업혀서 가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 수채화로 그린 적이 있는 난초를 뿌리채 뽀버리고 내려선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 노마님은 난초나 1860년대 인도를 여행하던 자기의 모습을 명상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문전에 폭탄이 떨어졌다고 누가 일러주어도 성을 낼 정도로 꿋꿋한 영국 여인이었다. 피트가 왔다. 이리 오셔서 헬레나 고모님께 버마 얘기 좀 해주세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그런데 피트는 오늘 저녁 이때까지 클레리사와는 아직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지요. 클레리사는 흰 쇼를 두르고 지팡이를 쥔 헬레나 고모 앞으로 피트를 안내했다. 피트 윌시예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클레리사가 그녀를 초대했다. 파티는 따분하고 시끄럽지만 클레리사는 고모님을 불러냈다. 클레리사가 초대해서 이 노마님이 나온 것이다. 런던스 살다니 딱하지. 리차드와 클레리사 말이야. 클레리사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시골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만 클레리사는 항상 사교계를 좋아해서. 노마님이 말했다. 이분은 버마에 계시다 오셨어요. 클레리사가 말했다. 아, 이 노마님은 버마의 난초에 관해 자기가 저술한 책자를 찰스 다윈 이 평한 말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클레리사는 브루튼 부인과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버마의 난초에 관한 자기의 책은 지금은 잊혀가고 있지만 1870년 이전에는 3판까지 나왔다고 노마님은 피트에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피트를 알아보았다. 부어톤에 와 있던 일도 기억이 났다. 피트 윌시는 클레리사가 보트를 타러 가자고 했던 날 밤에 한마디 말도 없이 이 노부인을 응접실에 놔두고 간 일이 생각났다. 리처드는 댁의 오찬회가 참 즐거웠다더군요. 클레리사가 브루튼 부인에게 말했다. 리처드 씨가 많이 도와주었죠. 브루튼 부인이 대답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참 건강은 어떠세요? 네, 아주 좋아요. 클레리사는 말했다. 브루튼 부인은 정치가의 아내가 아픈 것을 아주 싫어했다. 저기 피트가 와 있었군요. 브루튼 부인이 말했다. 부인은 클레리사에게 할 말이 영 생각나지 않아서였다. 그녀를 좋아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클레리사는 좋은 점도 많이 무척 많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
자기와 클래리사 사이에는 리처드가 좀덜 예쁜 여자라도 일을 도움받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브루튼 부인은 생각했다. 내각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쳤으니 말이다. 피터 윌시군요. 브루튼 부인은 이 재미있는 이단자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마땅히 이름이 날 만큼 재능이 있으면서도 실패한 남자이다. 늘 여자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참 미스 페리 마님도 나오셨군. 참 훌륭하신 노마님이시지. 브루튼 부인은 생각했다. 브루튼 부인은 검은 복장을 한 측탄병의 유령같이 미스 페리 노부인의 의자 곁에 서서 피터 윌시를 오찬에 초대했다. 부인의 태도는 다정했으나 인도의 식물이나 동물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세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물론 인도에 가본 일이 있어요. 그때는 세 명의 총독 저택에서 묵었어요. 인도의 행정관 중 몇몇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비극이지 뭐예요? 인도의 사정은? 수상가도 지금 막 얘기했는데요. 브루튼 부인은 현지에서 지금 방금 돌아온 피터 윌시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샘성경에게 소개를 해드리지요.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을 생각하면 정말 밤에 잠이 안 와요. 나도 군인의 딸이니까요. 이제는 다 늙어서 별일도 못하지만 내 모든 것들, 집, 하인, 친구, 밀리 브러시도 기억하세요. 손님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요. 브루튼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비록 영국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영국이라는 섬, 사랑하는 조국이 자기의 피 속에 녹아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가령 투구를 쓰고 화살을 쏘고 군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쳐들어갈 여자가 있다면, 또 불굴의 정의감으로 야만족을 다스리다가 무참한 죽음을 당하여 방패에 덮여서 고향의 묘지에 묻히거나 어떤 태고의 산 언덕에 풀이 우거진 무덤을 만들 여자가 있다면, 그녀야말로 바로 이 밀리선트 브루튼이었다. 여자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고 논리적 능력이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그녀는 밤낮 대영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조국을 상징하는 여신상을 흠모함으로써 고든 자세와 단호한 태도를 습득하게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라도 그녀의 영혼은 땅을 떠나 영국 국기가 더 이상 휘날리지 않는 지역을 헤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죽은 혼령들 속에 끼어서 영국인이기를 그만두다니. 아니, 아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 저건 브루튼 부인일까? 저건 머리가 하얘진 피터 윌시? 하고 로제트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저건 확실히 늙은 미스 페리였다. 내가 부톤에 머물 때 화를 잘 내던 아주머니 말이다. 그때 발가벗고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이 미스 페리에게 불려간 일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 그런데 클래리사, 아, 클래리사다. 셀리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 셀리 시턴이 로제트 부인이라고 하네요. 클래리사는 그들 곁에 왔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이따 올게요. 좀 기다리세요. 클래리사는 피트와 셸리를 보면서 말했다. 손님들이 다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이따 올게요. 그녀는 손을 맞잡고 있는 여자친구 셸리와 피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셸리는 분명 옛날이 떠올라서인지 웃고 있었다. 그러나 셸리의 목소리에는 옛날같이 황홀감을 주는 윤택한 맛은 없었다. 눈에는 예전의 광채는 없었다. 옛날 입담배를 피우며 발가벗고 스폰지를 가지러 복도를 뛰어가다가 신사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엘렌 애터킨스한테 문책받던 시절과 같은 광채는 없었다. 그래도 그 시절 셸리에게는 다들 너그러웠다. 밤에 배가 고프다고 식품 저장고에서 닭고기를 훔쳐오고 침실에서 입담배를 피우며 귀중한 책을 나룻배에 놔두고 내린 적도 있었다. 그래도 누구나 셸리를 좋아했다. 아버지만은 예외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따뜻함, 그녀의 생명력 때문이었다. 셸리는 그림을 그리고 글도 썼으니 말이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빨간 옷을 입고 활발해 보이던 친구의 안부를 물었다. 셸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휴 위트 브레트를 비난했었다. 옛 친구 휴는 지금 저기서 포르투갈 대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셸리가 여자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까 휴가 벌을 주려고 흡연실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하더라고 하면서 저속한 남자들이나 그런 짓을 한다고 비난했었다. 그래서 여자 기도회 때 휴를 규탄하려고 하는 셸리를 달래야 했던 일이 지금 클래리사는 생각났다. 대담하고 무모하고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서 사건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심파적인 성격이라서 그만한 일은 하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늘 클레리사는 염려했다. 대안인 죽음이나 순환을 당하여 끔찍한 비극적 종말을 보게 되거나 않을까 해서. 그런데 도리어 셸리는 전혀 예상외로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뜻밖의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대머리가 벗겨진 남자와 게다가 아들이 다섯이나 있다니. 셸리와 피트가 같이 앉아있군 얘기를 하면서 낯익은 장면이다.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날을 화제로 삼고 있겠지. 이 두 사람과 나는 과거를 공유하고 있잖은가. 그 정원, 그 수목들, 브람스의 노래를 부르던 조세프 브라이어트 코프 노인, 그 응접실의 벽지, 돗자리의 냄새 따위를 말이다. 셸리는 항상 이것들의 일부요, 피트도 그렇거든.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만 가봐야 했다. 싫어하는 브래드쇼 부인이 들어오고 있으니 말이다. 브래드쇼 부인에게 가봐야 했다. 이 부인은 은빛 옷을 입고 물탱크 옆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서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공작 부인들에게 짓고 있는 물개처럼 보였다. 전형적인 벼락부자의 마누라였다. 클레리사는 브래드쇼 부인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브래드쇼 부인이 먼저 말했다. 우리 너무 늦어서 하마터면 못 올 뻔했어요, 델러웨이 부인. 그녀는 말했다. 흰머리와 푸른 눈으로 인하여 점잖아 보이는 윌리엄 브래드쇼 경도 부인의 말을 긍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왔다는 것이다. 윌리엄 경은 자기가 하원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법안 때문에 리처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리처드와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클레리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는지 몰랐다. 이분은 과연 위대한 의사같이 보였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단연 어떤가는 권위자였다. 그러나 꽤 피곤해 보였다. 이분 앞에 나타나는 환자들을 좀 생각해보자. 불행의 나락에서 헤매는 사람들, 미치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많은 남편과 아내들 말이다. 이분은 무슨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만 클레리스는 자기의 불행한 심정을 윌리엄 경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이분에게 보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튼 학교에 다니는 아드님은 잘 있어요? 클레리스는 브래드쇼 부인에게 물었다. 아들은 감기에 걸려 크리켓팀에서 그만 빠지고 말았다고 브래드쇼 부인은 말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섭섭한가 봐요. 사실 그도 큰 소년일 뿐이죠. 그녀가 말했다. 클레리스는 리처드와 이야기하고 있는 윌리엄 경을 바라다 보았다. 조금도 소년 같지 않았다. 전혀. 클레리스는 전에 어떤 분과 함께 이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간 일이 있었다. 브래드쇼 경이 하는 말은 다 옳고 이치에 들어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리로 나왔어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지 않았던가. 그때 대합실에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흐느끼고 있던 장면이 다시금 생각났다. 그런데 클레리사는 윌리엄의 뭐가 못마땅한지, 엄밀히 말해서 어디가 싫은지 자기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리치드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 친구 취미가 좋지 않아. 냄새가 싫거든. 남편도 말하지 않던가. 그래도 경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은가. 지금 남편과 둘이서 그 법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환자에 대해 윌리엄 경은 소리를 낮추어 언급했다. 이 환자는 지금 그가 이야기 중인 포탄 충격의 장기적인 영향과 무슨 관련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니 법안에 어떤 규정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브래드쇼 경은 말했다. 델로의 부인을 여자끼리의 세계, 남편의 탁월한 성질이며 가엽게도 과로하는 경량 등을 서로 자랑하는 여자끼리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브래드쇼 부인은 귓속말로 소곤댔다. 우리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청년이 자살했어요. 군대에 갔다 온 청년이라는데요. 아, 내 파티가 한창인데 죽은 사람 얘기는 왜 또?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클레리사는 아까 수상의 브루트 무인과 함께 들어갔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 방에는 누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의자에는 수상과 브루툰 부인이 앉았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브루툰 부인은 경의를 표하느라고 한편으로 몸을 구부리고 앉고 수상은 반듯하고 위험있게 앉은 자리이다. 두 사람은 여기에서 인도의 정세의 얘기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파티의 화려함이 무너져버린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기 혼자 있는 것이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하필이면 파티 석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다니 브래드쇼 부부는 어쩌자는 것일까? 한 청년이 자살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얘기를 파티에서 하고 있다. 브래드쇼 부부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년이 자살을 했다고? 그러나 어떻게? 벼랑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클레리사는 자기 육체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는 것만 같았다.
옷에 불이 붙고 몸은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 청년은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지 않는가. 지면이 불쑥 치솟는다. 목선 철책의 뾰족한 끝에 청년의 몸뚱이가 푹 찔려 깊은 상처가 난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진다. 머리에서 펑펑 피가 쏟아진다. 이윽고 의식불명의 암흑. 이런 광경이 눈에 선했다. 그렇지만 왜 자살을 했을까? 게다가 브래드쇼 부부는 이 파티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전에 한번 클레리사는 스펜타인 연못에 1실링짜리 은전 한 입을 내던진 일이 있었다. 이 밖에 무엇을 내던진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몸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녀는 돌아가야 한다. 방마다 손님들로 붐볐고 아직도 손님들은 계속해서 오고 있다. 우리는 늙어가리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잡담에 둘러싸여서 평소의 생활 속에 더럽혀지고 흐려지고 매일의 타락한 생활 속에서 허위와 잡담이 물방울이 되어 떨어진다는 이 한 가지 말이다. 이것을 그 청년은 지킨 것이다. 죽음은 도전이다. 죽음은 사물의 본질과 소통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묘하게 회피하기 때문에 이 본질의 관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친밀했던 관계가 멀어지고 기쁨도 식어간다. 인간은 고독하다. 하지만 죽음 속에 대오가 있잖은가. 그런데 이 자살한 청년은 과연 영혼의 보배를 간직한 채 뛰어내렸을까? 지금 죽는다면 가장 행복하지 않겠는가? 한 번은 그녀도 흰옷을 입고 청계를 내려오면서 혼자 중얼거린 일이 있었다. 세상에는 시인이나 사상가들이 있다. 이 청년이 그러한 정리를 가졌다고 하자. 그리고 울레한 브래드소 경에게 갔다고 하자. 이분은 위대한 의사였지만 클레리사가 보기에는 어딘지 사악하고 성도 정욕도 없으며 여자들에게는 극도로 공손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모욕을 줄 수도 있는 위인이 아닌가. 영혼을 강압하는 모욕 바로 이거다. 만일 이 청년이 울리엄 경에 갔을 때 그가 청년에게 그와 같은 인상을 주었다면 이 청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사실 지금 클레리사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터이지만 인생은 견디기 어렵다. 저런 인간들이 인생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느낀 일이지만 공포, 압도하는 무력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부모는 우리 손에 삶을 쥐어주었다. 끝끝내 살며 이것을 가지고 조용히 걸어가라고.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는 이것을 다할 수 없다는 무슨 불안이 숨어 있지 않은가. 지금도 클레리사는 리차드가 곁에서 타임즈지를 읽고 있는 동안 새처럼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다가도 차차 생기를 회복하여 한없는 기쁨의 불꽃을 일으키며 나뭇가지를 비벼대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 없어질 것만 같았다. 클레리사는 이 불안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청년은 자살하고 말았다. 아무튼 이것은 클레리사의 자신의 불행, 자기의 수치였다. 이 10년의 암흑소으로 남자가 여기저기 빠져 사라져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녀 자신에게 내린 벌이었다. 자기는 지금 여기서 야외복을 입고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녀는 꾸미고 훔친다. 그녀는 완전히 훌륭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성공을 원하지 않았는가. 백스버로 부인이니 뭐니 하고 한때는 부어톤의 테라스를 걸어다닌 일도 있지 않았는가. 기묘하고 믿지 못할 일이지만 지금같이 행복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다. 파티의 진행이 아무리 느려도 아무리 오래가도 지루하지가 않았다. 어떠한 쾌락도 이것에 비할 수 없었다. 클레리사는 이렇게 생각했다. 의자를 바로 놓고 책 한 권을 책장에 밀어넣으면서 청춘 시절 같은 환희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밀어넣고 일상생활에 몰두하는 가정 속에서 이러한 행복감을 되찾은 것은 해 뜰 때나 해질 때와 같은 기쁨의 충동이었다. 부어톤에서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몇 번이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가. 저녁 식탁에 앉아서는 사람들 어깨 너머로 런던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가. 지금 클레리사는 창가로 걸어갔다. 우스꽝스러운 생각이기는 하지만 하늘에는 자신의 일부가 있었다. 시골의 하늘에도 웨스트민스터를 덮고 있는 하늘에도 클레리사는 커튼을 제치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머나 건너집 방에서 노마님이 이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잖은가. 이제 그녀는 자러 갈 모양이었다. 아 저 하늘, 저 장엄한 하늘. 그런데 하늘은 아름다운 한쪽 뺨을 돌리듯 저물어 갈 거라고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그런데 하늘, 잿빛의 파리한 하늘에는
끝이 뾰족한 거대한 구름이 퍼지며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다. 이건 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바람이 입 모양이었다. 맞은편 지팡에서는 노마님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참이다. 건네다 보는 것이 재미가 있었다. 이 노마님이 방을 건너갔다가 다시 창가로 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다. 저 노마님도 이쪽이 보일까? 응접실에서는 아직도 손님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는데 이 노마님이 조용히 혼자 자러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재미났다. 그녀는 지금 블라인드를 내린다. 시계가 치기 시작한다. 청년은 자살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지지는 않았다. 시계가 친다. 하나, 둘, 셋. 동정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니까. 아, 이제 노마님이 불을 껐다. 집안이 깜깜해졌다.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기 마련 아닌가. 클레리사는 되뇌었다. 섹스피어의 말이 생각났다. 이제는 뜨거운 햇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손님들에게 돌아가 봐야만 했다. 그러나 참 이상한 밤 아닌가. 어쩐지 거기가 무척 좋아지는 것만 같았다. 그 자살한 청년 말이다. 이 청년이 저지른 행동. 글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속에 생명을 내던져 버린 것이 기쁘게 여겨졌다. 시계가 쳤다. 이 소리는 둔하게 원을 그리며 대기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이제 가봐야 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셸리와 피터를 찾아봐야 했다. 그래서 클레리사는 작은 방에서 나왔다.